저 신년만 준비했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안심 출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왜 출전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의 노인이라고 했는데 아니 잠깐만 안심 출산에 대해서 잠깐만 안심 출산 네 안심 그러니까 마음 안심도 여주 즉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까 이양진 시장 본인의 마음에 있지 않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충호 후보님께서 요번에 사전 공보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겠다. 아, 그러신 것 중에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린 게 안심출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후보님 공약이십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안심출산? 후보님 공약이십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안심출산? 안심출산 뭐죠? 공약이 어디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사실은 지금 이충호 후보님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여성에 있어서는 출산정책입니까? 출생정책입니까? 다 해야죠. 차이가 뭡니까? 출산 육아부터 아이가 그러니까 힘들 때까지 출산정책과 출생정책의 차이가 뭡니까? 출산정책과 출생정책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이양진 후보님 항상 어려운 걸 말씀하시네요. 글쎄요. 뭐 제가, 별로 같은 말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산정책은 여성을 아기를 낳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생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가족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일이고 또 사회의 일이다. 그래서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지표를 누구와 상의해서 어떻게 계획해야 과연 가능한가? 참 말씀 어렵게 물어보시네요. 저는 오늘 뭐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이제 시장의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학부모들 시민들이 원하는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말씀하셨는데 뜻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실행이 돼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고 더 발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 정책적인 추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험 바로 오셨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이양진 후보님이 적정하게 정책 집행하세요. 저 시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리더가 된 사람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은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괜찮은데 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여주시장 이양진 시장이 도시계획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구체적인 해결점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금방 질문이 도시개발과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주 시장이 이영진 시장보다 내가 더 좋은 시장이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출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주 시장의 이영진 시장의 정책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여주시장인 이양진 시장의 정책이 무엇이고 그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줘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뭐냐면 제가 잠깐 이양진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을 수정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리제일 시장도 제가 공약으로 사드리겠다 하고 그리고 여기 그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정말 3년간 피단을 놓는 것에서 제가 사드렸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정책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도시계획 정책 중에 어떤 게 추진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라고 질문 드립니다. 한 제시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도시계획 그건 부분의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여주 우리 저 이양진 후보님한테 자기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들은 게 없어서 무슨 생각? 아니, 그건 제가 자신 말씀하는 게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도시 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론 수렴을 해야 되겠고 시민들의 뜻이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 나서 대부분의 시정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한 물건이야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정책이든 도시 상호수도 정책이든 도로 정책이든 이게 전체가 다 도시 정책인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시장으로 나왔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 10년만 준비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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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